한글의 세계 해볼게요. 한글 창제 정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내용이 써 있는 게 틀려도 어차피 출제되는 거는 같아. 알았죠? 자, 한글 창제 전에 우리 문자 생활 볼게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서 우리나라 말을 표기했어요. 예를 들면 동그라미는 뭐예요? 소리만 빌린 거예요. 소리. 소리만 빌린 거고 얘는 뭐예요? 뜻만 빌려온 거예요. 뜻만 빌려온 거예요. 예를 들면 서동요라는 작품에서 나온 한자를 그때는 한글이 없 세종대왕님이 만드시기 전까지는 한글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냐? 선화 공주 얘는 소리를 빌려온 거고 얘는 뜻을 빌려온 거래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대요. 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할 때 불편한 점.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느낌을 살려서 표기하기가 어려워요. 표기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를 모두 알아야 돼요. 한자를 모르면 표기한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한자가 소리를 나타내고 어떤 한자가 뜻을, 어떤 한자가 소리인지, 어떤 한자가 뜻을 나타내는지 굉장히 헷갈리겠죠. 자, 훈민정음 언해본 볼게요.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에서 서문과, 그 앞에 쓰는 게 서문이겠죠. 예의 부분을 한글로 풀어 쓴 거예요. 그죠?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랑 간략한 사용법을 설명한 부분이래요. 그거를 뭐예요? 한글로 풀어 쓴 거래요. 한글로. 그게 훈민정음 언해본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를 보면은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뭐 이거 뭐 그죠? 국어 선생님들이 잘 읽어주셨을 거예요. 자, 한글을 창제한 이유와 그 창제 정신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시험 문제 나오니까 계속 읽어봐야 돼. 알았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객관식 지문 1, 2, 3, 4, 5에 나와. 조금씩 바뀌어서 틀린 거 이런 거 나와요. 우리말은 중국과 달라서 한자가 아닌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 자주 정신을 나타내는 거고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글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건 뭐예요? 애민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보세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학부모님이라서. 자, 모르는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리하게 쓰도록 하겠다. 이건 실용적인 거죠. 쉽게 익히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익혀서 뭐 사용하면 실용적인 거죠. 한글의 과학성하고 우수성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이 만들어진 원리예요. 자음이 만들어진 원리는 기본 자음자가 다섯 가지예요. 이 밑에 있는 게.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리고 모양이에요. 이건 다 모양.
상형의 원리가 뭐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구멍이 동글게 생긴 모양을 본뜬 거고, 입이 생긴 모양을 본뜬 건 바로 미음이야. 다른 학교 거에서는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자, 얘를 어금니 소리, 혀소리, 이소리, 목소리, 입술 소리라고도 합니다. 알았지? 요거는 다른 책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네요. 가획하고 병사의 원리를 볼게요. 가획. 우리 기본 자음자를 만들고요. 니은에다가 그죠? 하나를 더 걷네요. 그래서 디귿이 되고 또 하나를 더 걷네요. 그죠? 그래서 두 글자가 더 만들어졌어요. 미음을 잘더 걷더니, 그지? 길게 걷더니, 위로 좀 걷더니, 얘가 되고, 피읖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가획이라고 그래요. 가획의 원리인데, 이 획을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점점 세져요. 알았죠? 세진다라는 거. 병서는 나란히 붙여 쓰는 거예요. 나란히. 하나 더 썼어. 하나 더 썼어. 그죠? 합병 병서는 뭐예요? 가로로 나란히 다른 거를, 다른 거를. 이건 똑같은 거고, 이건 섞어서 쓴 거. 자,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예요. 상형 원리는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는 깊으니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떴다. 아무튼 얘는 뭐예요? 하늘이다.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거다. 자, 그 모양이 서 있으면 사람을 본뜬 거다라고 돼 있어요. 몸자는 기본자가 있고요, 초출자가 있어요. 우리 이 얘랑 얘랑 합한 게 위에다가 점을 찍으면 위에다 찍으면 오가 된 거고 밑에다 찍으면 우가 된 거예요. 그죠? 이에다가 안 바깥에다 찍으면 아가 된 거고 어가 된 거야. 그죠? 이걸 초출자예요. 기본 자음자 얘네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제출자는 거기다가 하나씩 더 점을 더 붙였을 뿐이에요.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를 암기하도록 합시다. 자, 한글의 과학성, 창제. 우리 기본 글자 모양은 뭐를 했어요?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과학적이라는 거야. 기본 글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로 표기돼요. 그죠? 아, 획을 더해서 글자를 추가시켜서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로 표기돼요. 하나의 글자는 한 가지 소리값을 지니고 있어요. 그죠?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야. 이거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모아쓰기. 음절 단위의 빠르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서 정보 처리 효율을 높여요. 문법 요소가 보통 한 단어, 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 글자만으로 문법 요소까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너네 학교는 이렇게 돼 있구나. 한글의 자음이고요. 뭐 한글 자음하고 비슷한 발음 나는 거를 가져왔나 보네요. 한글은 기본자 획을 더해 글자를 만들어 비슷한 소리를 비슷한 글자로 표현하는 데 비해서 우리 얘랑 얘는 비슷한 소리잖아요. 얘도 비슷한 소리는 맞죠? 맞아요? 근데 모양 자체가 아예 틀려요. 그죠? 얘는 모양이 같잖아요. 우리 얘에다가 가획을 한 거잖아. 얘네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의 R랑 알파벳의 A를 볼게요.
한글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만 내. 근데 이건 무슨 이럴 때는 무슨 에 발음, 에 발음, 아 발음, 뭐 에이 발음, 그러니까 에이 발음 뭐 난리가 나어 발음인지 뭐 그죠? 하나의 문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요. 헷갈리지요, 그죠? 한글의 가치 이야기 볼게요. 한글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한글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성들의 지위가 그죠? 높아졌어요. 17세기 무렵에는 한글로 한글 소설이 발달했어요. 그죠?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줬어요. 19세기 말에는 한글만으로 된 신문들이 발간됐어요. 그죠? 일제강점기 때는 애국학자들이 모여 우리말과 우리글을 연구했어요. 광복 이후에는 한글 전용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자, 그다음에 뭐 돈의 학교는 이거 어떻게 이만큼만 나오냐? 그래놓고 문제는 더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거 얘네 학교 거좀 봐. 응? 자. 자, 볼게요. 선화 공주인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음을 갖다 빌리는 얘는 같은 글자인데 얘는 음을 빌리고 얘는 뜻을 빌린 주자예요. 그죠? 선화 공주님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서동요를 이렇게 나왔어요. 서동요 선화 공주 그죠? 선화 공주 나오고 얘는 님은 예. 우리나라 말이 중국 까닭이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그죠? 여기 훈민정음 언해본 앞에 풀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천지인 나와 있네요. 만들어진 원리가 나와 있고요. 창제 의지가 과학성이 나왔어요. 과학성. 여기고요. 한글의 과학성이 나왔어요. 가의 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서동요예요. 자, 서동요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읽어요? 답은 일단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죠? 국어의 어순에 따라 한자를 배열하고 있고요. 이건 맞는 거예요. 국어의 어순에 따라 한자를 배열하고 있어요. 한자에 소리를 빌려온 게 있고요. 뜻을 빌려온 게 있어요. 어떤 한자가 소리를 나타내고 어떤 한자가 뜻을 나타내는지 헷갈려요.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을 있는 그대로 표기할 수, 할 수단이 없었어요. 자, 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표기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말을 읽을 수도 표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 밑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알수 있는 한글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어이, 답다 있어가지고. 자,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나 볼까? 어디냐? 뭐야?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라고 나에 써 있었어요. 비슷한 발음은 비슷한 글자로 표기한다. 라가 라에 있나 볼까? 발음이 비슷해요. 그죠? 발음이 비슷해.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 그죠? 가획했으니까. 그죠?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을 쉽게 표기 위해 우리말을 쉽게
쉽게 표기하려고 만들어졌다. 나와볼까요? 쉽게 익혀서 그저 편하게 사용한다라는 말이 있죠. 자, 미음은 니은의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절대 아니지요. 기본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든 것은 다 있었어요. 미음은 기본 자음자예요. 미음은 기본 자음자예요. 미음에다 가획해가지고 비음 나오고 피읍이 나오는 거잖아요.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든 거예요.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든 거예요. 라에서 한글 창제 원리를 과학적이라고 보는 근거가 뭐예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죠. 또한 개의 글자가 한 가지 소리값을 가져서 과학적이죠. 체계적인 음성 분류에 따라 조직된 거죠. 뭐예요? 기본 글자에 가획한 거죠. 그죠? 소리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글자로 표기하지를 않았어요. 기역과 키읔처럼 뭐예요?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나는 글자끼리 비슷한 글자로 표기되죠. 왜 가획을 했으니까 뭐요? 비슷한 글자죠. 비슷한 소리.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 아까 설명 좀 틀리겠는데 다시 새겨들어서. 기역 디귿을 통해 알수 있는 한글 창제 정신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기역은 뭐야? 중국과 다르다. 뭐예요? 여기 다 있네. 자주정신이.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겼다. 뭐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겠다. 실용정신이에요. 자주 애민 실용이 순서대로 나왔네요. 자주 애민 실용, 그저 여기 있네요. 4번. A씨에 들어갈 기본 모음자를 한번 볼게요. 하늘, 땅, 사람을 보냈던 거야. 하늘 아래 아자죠. 땅 사람. 그죠? 요거 순서대로 써주세요.